은화 같은 지갑. 옛날 옛적의 한 장사꾼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장사돈으로 엽전을 한 가득 가지고 있었죠. 마침 시장에서 며칠 뒤에 큰 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장사꾼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엽전을 가지고 다니자니 도둑을 만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아 엽전이 든 주머니를 땅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장사꾼이 엽전을 묻어둔 곳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엽전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장사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자기를 보고 따라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장사꾼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엽전을 가져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사꾼의 눈에 저 멀리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글쎄 담벼락 아랫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사꾼은 분명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저 구멍으로 내가 엽전 묻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꾼은 마음을 가다듬고 초가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온 백발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번에 시장에 귀한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엽전 주머니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엽전 500냥, 다른 하나는 엽전 800냥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는 이미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었는데 큰 주머니는 어디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분께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내가 만일 젊은이처럼 혈기왕성했더라면 모르겠지만 이 나이에 남의 것을 탐내서야 되겠소? 괜히 믿을 만한 사람 찾다가 봉변당하지 말고 먼저 묻어둔 곳에 같이 묻어두는 게 좋겠소. 장사꾼은 노인의 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노인은 장사꾼이 사라지자마자 엽전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장사꾼이 엽전을 묻었다고 한 곳으로 달려가 훔쳐온 엽전 주머니를 다시 그 자리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장사꾼의 계략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저 멀리 나무 뒤에 숨어서 노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꾼은 노인이 엽전 주머니를 다시 묻자 얼른 달려가 엽전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장사꾼은 허둥지대는 대신 침착하게 생각하고 노인의 욕심을 역이용하여 잃어버린 엽전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장사꾼처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